액체도 무게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떨어지는지. 3, 2, 1, 가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줘.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해. 아이고 선생님, 2020년 새해부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상 안 찍고 지금 롤 예? 롤 유튜브 하려고. 보쩐이네, 보쩐! 봤어? 킬 따는 거 봤어? 뭐인 실험을 해요, 오늘? 네? 저 그만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나오라고? 아, 근데 이 새끼 자꾸 킬 따래! 아, 보쩐 탈주하시죠, 빨리. 다 세팅해놨으니까 빨리 나오시죠. 나갈게. 얘만 따고 갈게. 봤어? 오! 오케이. 아니, 이게 다 뭐야? 짜잔! 팀PD 아주 훌륭해. 아, 좋아요. 이걸로 뭘 하라고요? 각 액체마다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게 제일 빨리 떨어지고 어떤 게 제일 늦게 떨어질지, 과연 속도의 차이가 있을지. 얘네들을 대표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눈에 보여요. 아, 예. 오늘의 실험은 그러면은 액체도 무게가 있으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떨어지는지 그거를 실험해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몇 밀이야? 이게 180밀이니까 100밀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물부터 넣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씨, 자, 물 100ml, 요구르트 100ml, 콜라 100ml. 무슨 마녀가 독약 만드는 것 같아 지금. 아, 우유는 잔해물들이 남네. 이거 좀 씻어올게요. 저 조명 밑에서 하면 진짜 실험 같다. 그 다음에 토마토 주스. 마지막으로 기름. 자, 100ml씩 지금 컵에다가 따라줬고요. 예측을 좀 해봅시다. 여기 중에서 가장 먼저 떨어질 것 같은 거. 일단 첫 번째는 기름, 두 번째가 토마토 주스, 우유, 요구르트, 콜라, 물. 이 순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104g, 토마토 주스 115g, 우유 106g, 콜라 104g, 기름하고 똑같네요. 요구르트 117g, 그 다음에 물. 물 111g? 잘못된 거 아니지? 자, 일단 무게로 봤을 때는 요구르트 1위, 토마토 주스 2위, 물 3위. 물이 우회해요. 전 물이 제일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이 둘은 똑같아요. 무게가 기름하고 콜라는 무게가 똑같습니다. 과연 이 순서대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을 때 가장 먼저 떨어진 게 요구르트고 가장 늦게 떨어진 게 기름하고 콜라일지 지금 바로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지금 제가 2층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높이가 한 6m 정도 됩니다. 밖에서 하고 싶었는데 옥상에서 밖에다 던져버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욕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먼저 떨어졌는지 시간을 재는 방법은 촬영을 하고 나서 컴퓨터에 옮겨서 영상 자체에 그 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떨어진 타임, 그 기준으로 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무거웠던 요구르트부터 떨어뜨릴게요. 잘 떨어뜨려야 되는데, 조준 잘해야 되는데. 한 번에 확 부을게요. 3, 2, 1, 가자! 이럴 때 부어버리고 싶다. 자, 두 번째 토마토 주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번지! 와, 이건 정확했어! 뭐야, 저거 토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물로 저 토마토와 요거트를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번지! 아니, 재밌네, 재밌어!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우유가 들어가겠습니다. 우유 좋아! 3, 2, 1, 번지! 기름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번지! 뿌! 자, 마지막입니다. 콜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 3, 2, 1, 번지! 와, 정확했어.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다 토했어? 카메라에도 켰네. 옷에도 다 켰네. 이거 치우는 것도 심PD가 해주는 거죠? 저 약속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개밥 신내가 나 개밥 신내가. 아우 이거 털봐 털. 어? 뭐 털갈이야? 어디 영화에서 본 멘트 같은데요? 무슨 털갈이야 내 놈 새끼야. 웬 신내가 개밥 신내가 나. 마시기? 장난하니? 살다 살다 카메라 설거지하는 건 처음이야. 자 지금 저는 컴퓨터 앞이고요. 이제 이 영상 파일을 편집자한테 보내서 편집 프로그램 툴 보면은요 몇 분 몇 초인지 시간이 딱 나와요. 편집해보고 결과 나오면은 그 전화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돼 재훈아. 그럼 쓰고 하하. 그 전화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돼 재훈아. 그럼 쓰고 하하.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재훈 형한테 이 결과를 받았는데 좀 결과가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애매한데 요거트가 0.23, 토마토가 0.19, 물이 0.20, 우유랑 기름이 0.18, 콜라가 0.16초야. 일정하게 똑같은 시간에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떨어뜨릴 때마다 높이의 범위가 조금씩 오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그 뉴튼 씨가 만든 만유인력의 법 만유인력 법칙을 만든 건데 이 만유인력 법칙이 아무리 정확한 기계로 재도 이 시공간의 휘어짐이 발생해서 자연현상이죠. 한마디로 해서 오차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과가 아니고 예체능과라서 이과이신 분들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높이를 6m로 가정하고요. 아까 나왔던 이 액체의 무게들을 그 수학적 계산법을 해서 댓글에다가 결과를 적어주시면은 댓글 고정해드리고요. 뽀뽀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교섭의 개소리였습니다.